공원에 왔습니다. 가봐요, 우리 저쪽에. 연 날리는 거 봐봐, 연. 그러게. 와. 흔들 전망대 촉지형 관광 안내판. 올라가 보자. 이게 물레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소금물을 네. 퍼 올리는 네. 달로 막 잡아서 퍼 올리는 거예요. 이쪽 보면 이쪽 네. 밑에 있는 소금물을 염전으로 품어 올리는 거예요. 소금 놀이터는 요즘에도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체험을 하기도 하죠. 소금 놀이터 안내 표지판 여기 있네. 뭐야, 찜질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신발, 오, 찜질장이라고 써있네? 소금이에요, 이거. 그죠? 단수가 잘 빠진. 아주 보슬보슬 잘 빠진 염전. 염전이 아니고 소금. 아니, 소금. 소금. 고슬고슬 간수가 잘 빠진 소금. 여기 이제 그 바닥면이 좀 달라서 내가 궁금해했던 바닥이 여기 있는데 흙바닥. 흙바닥.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에 흙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옆에는 이제 타일. 현대 방식으로 타일을 이제 도입되고 그러면서 요즘은 소금이 깨끗하잖아요, 하얗게. 그래서 이제 깨끗한가 봐. 흙바닥에서 안 하니까. 맞아. 옛날에 그래서 김장하려면 소금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쳤었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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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여기는 현대식으로 해서. 그죠? 쉬운 갯골 생태공원을 잘 둘러봤습니다. 어땠어요? 역시 그 쉬운 갯골 공원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물오리들이 그 가까이에서 유영하고 노는 그 모습이 참 한가롭고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미생의 다리가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그 미생의 다리를 보고 오니까 정말 또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